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왔네요. 지난 새벽 백악관 대변인인 젠 사키가 한 말말말입니다.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컨뎀, 규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이전에 제시했었던 조건 없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제안은 prepared to engage,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고문님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악관에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조금 전에 북한에서는 새벽에 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이 어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시험 발사했다. 진화된 기술이다라는 식의 북한의 입장을 또 표명하는 것이었는데 뭐 김정은이 참석하진 않았답니다. 자, 미국과 북한의 관계 오랜만에 좀 고문님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SLBM은 사실 게임 체인저거든요. 네. 잠수하면서 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잠수하면 잠수함을 제조하는 근처에서 지금 쐈기 때문에 잠수함 베이스에 지금 쏜 거 아니냐. 과거에 쏘던 SLBM들은요 다 바지선에서 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협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강민정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이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한미일 정보수장 협의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성킴 전 대사가 와서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회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압박용으로 이걸 쏜 것 같은데요. 네. 지난달에도 네 차례나 신형 미사일을 그렇죠. 지금 쏘는 이렇게 계속적인 도발을 봤을 때는 이제. 날 좀 쳐다보세요. 뭐 이런 뜻이 아닐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항상 우리 컨트리 리스크로 오는데 요 부분은 진짜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어떠한 대화와 어떠한 성명이 나올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주도권 싸움 저는 미국 현지에 가서 느낀 거는 네네.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떤 관심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트럼프가 직접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면 굉장히 높지만 지금은 굉장히 외교적인 부분에서 뒷부분에 차지하고 뭐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지만 프라이어리티를 따지면 굉장히 지금 상위권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미국은 계속해서 뭐 대화를 하자, 만나자는 식으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좀 보이고 있지만 뭐 미국에서 현지에서 고문님께서 느끼고 뭐 들으신 이야기로는 그렇게 또 상의의 이 중요한 제 요소로 작용하진 않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뭐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의 미사일과 관련해서 관심을 좀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이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만나볼 이 셀럽은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도 크게는 10%까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두 번째 셀럽 만나보시죠. 네,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라이더 CIO입니다. 그는 특히 테크, 기술주들이 업사이드,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본다고 분석을 하면서요. 앞으로 5에서 8%가량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10%가 더 오를지도 몰라요. 라면서 리퀴디티, 유동성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사야 할 주식이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라이더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내년 초까지 주식이 계속 갈 거다, 랠리를 펼칠 거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고문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앵커님 받아주시죠. 네, 자 다음은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블랙록의 릭 라이더 이야기를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기술주가 반등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네요. 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세계 금융 뭐 대회인가 뭐 하는데 래리 핑크 회장이 나와서 느닷없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할까 했는데 결국에 맥이 같습니다. 유동성 많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기술주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렇다면 기술주가 상승을 하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좀 늦어져야 되거든요. 네네. 금리 인상도 좀 뒤에 갈 겁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잡기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너무 급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역으로 금리 인상도 굉장히 뒤에 할 거고요. 지금 그냥 인플레이션 쭉 가고 있고 돈 많고 하니까 이 부분에 분명히 여력은 있다. 그럼 어쨌거나 연내 금리 인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도 지금 뭐 5에서 8% 뭐 10%까지 올릴 수 있는 여력 있는 거 뭐 맞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정말 잉글라이더의 이야기처럼 추가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뉴욕 증시의 흐름 확인해 보겠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체크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최근 원자재로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리튬 관련주도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RBC 애널리스트가 다음 셀럽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비수아나산 애널리스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앨범알에 대한 주식 투자 의견을 홀드 보유에서 바이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자동차 시장에서 이 EV 페네트레이션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리튬 프로덕트, 리튬 제품의 성장 그리고 더 나은 가격 책정이 이어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리튬의 수요가 2025년까지 35에서 40%까지 연평균 선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셀럽의 말말말 함께 분석을 스튜디오에서 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뭐 역시 미국에서도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계속 갈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엘보말이라는 회사를 갖고 왔어요. 엘보말은 세계 최대 리튬 생산력을 보유한 회사고요. 화학회사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한 61% 상승이 되면서 테슬라 살 바에는 엘보말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미국 증시에는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저비용 구조 글로벌 규모 지금 하고 있는 잘하는 회사에서 분명히 이걸 매수하는 부분들이 좋은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2차 전지라든가 배터리에서는 기술적 변곡점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전고체가 지금 거의 상용화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음극재가 없는 배터리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상용화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면 현재 리튬을 사용하는 리튬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로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 배터리 업계가 지금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35%에서 40% 성장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당겨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5년 안 갑니다. 2023년까지는 리튬이 커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대체적인 배터리가 나오기 때문에 엘보말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네. 그러나 진짜로 몽둥이 길게 잡고 갈 회사는 아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배터리 업계의 지각 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 고문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